340번 에피소드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정권시장과 은행시장의 통합 관련되는 주제들 살펴볼 건데, 코드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 금융 분야의 이런 내용들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천천히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은행과 증권사가 상당한 전문직 중인데, 그 내부적인 동작하는 알고리즘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단순 명료하고 우리가 은행을 다 이용을 해봤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만 들으셔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코드로 구성이 되니까 일단 기본 개념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이렇게 T1부터 해서 T2, T3, T4, T5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풀을 구성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풀을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리스트부터 얘기를 하죠. 리스트. 그리고 얘도 다 리스트예요. 리스트. 다섯 개입니다. 3, 4, 5.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T1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피아트 크런시입니다. 국제화폐, 피아트 크런시. 피아트 크런시라고 그러면 뭔가 좀 뭐, 좀 무슨 경제학적 용어 같은데, 뭐, 별게 아니라 각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본원 통화를 피아트 크런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한국의 원화,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트 크런시. KRW,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리고 뭐 USD, 미국 달러도 있고, 호주 달러도 있고, 캐나다 달러도 있고, 홍콩 달러도 있죠. HK 달러도 있고, 뉴질랜드 달러도 있어요. 뉴질랜드 달러. 이런 것들이 다 국제화폐입니다. 그죠? 각국의 중앙정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그리고 그 가치를 각국의 조세권이죠. 조세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각각의 국가는 다 조세권이 다 있잖아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지급을 보증하는 일련의 문서. 그걸 우리가 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게 돈입니다. 돈에 대한 경제학적 정의는 그래. 자,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T1입니다. T1이고, T1도 리스트 형식이고, 나머지 T2도 다 리스트 형식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홍길동이 있단 말이에요. 홍길동. 언제나 다름없이 홍길동.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은 자신의 갭 어카운트를 가지도록 우리가 구성했었죠. 그죠? 갭 어카운트가 있고. 그갭 어카운트 속에는 다섯 가지 종류의 화폐. 지금까지는 우리 T1만 봤잖아요. 근데 T1 외에도 T2도 있고, 앞으로는 T3도 들어가고, T4도 들어가고, T5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들어가느냐 하니까, 이게 T2, T3, T4, T5를 통해서 은행이 제공하는 예금과 적금, 대출, 요 기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단순히 결제만 한다. 카카오 패스처럼 물건을 사고, 대금을 결제만 한다면은 T1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은행 업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뭐, 은행, 우리 카드가 쓰는 것이, 물건을 살 때, 대금을 결제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별의별 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느냐? 정권에서 왔어요. 근데 정권에서 왔는데, 왜 갑자기 은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는데,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과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프론트엔드입니다. 두 개의 프론트엔드이고, 같은 백엔드예요. 그죠? 백엔드는 같고 프론트엔드만 다른 겁니다. 그렇죠? 백엔드는 뭐냐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자본시장. 엥. 키보드가 바뀌고 난 뒤에 이런 오타 에러가 계속 좀 뜨고 있어요.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이걸 자본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개의 프론트엔드는 이제 은행과 정권입니다. 정권사. 은행 있고 정권사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엔진은 다 자본시장이고, 그죠? 사용자가 보는, 이용자가 보는 표면적인 두 가지 형태가,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 내부는 똑같단 말입니다. 은행과 정권사가 동작하는 메커니즘.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한테 익숙한 두 개의 프론트엔드, 그리고 하나의 백엔드.
그래서 자본시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이해를 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요걸 이해를 하셔야지 요걸 코드로 구현해둔 표현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제가 요 코드들을 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UI, 웹 UI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UI도 보게 될 겁니다. 학습하는 순서가 일단 개념부터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코드를 보고 그런 다음에 UI를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번 개념 시간입니다. 그래서 T1은 국제화폐이고 그럼 T2는 뭐냐? T2는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것 똑같은 겁니다. 가치 중립적인 그러니까 환 변동 위험이 없는 그죠? 네, Foreign Exchange Risk라고 표현합니다. FX Risk Free Currency. 그게 T2 리스트예요. 요 T2 리스트는 뭐 어떻게 만드느냐? 간단해요. T2 간단하게 T2 리스트 이걸 볼까요? T2 리스트. 자, 여러분 보시면은 USD가 있고 EUR, JPY, GP, GBP, 영국 프랑이죠. 영국 파운드죠. 파운드 등등 주요 국가 한국 원화까지 포함해서 15개의 주요 국가 통화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은 순서대로 1등부터 15등까지 뽑아놓은 겁니다. 한국이 15등이에요. 그럼 맨 끝에 어쩌다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1년에 돈이 100만 원이 있단 말이지 나한테 100만 원이 있으면 그 100만 원을 한국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럴 때는 한국 원화의 국제시장 외환시장에서의 가치 등락에 따라서 내 돈이 나중에 수출 대금으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의외로 돈이 더 많아졌다거나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것만 위험하는 것이 위험이 아니라 흥하는 것도 위험입니다. 금융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금융공황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돈이 눈먼 돈이 들어오는 것도 위험이고 예상 못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위험이에요. 그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100만 원을 그 중에서 5만 원은 USD, 5만 원은 EUR, 5만 원은 JPY로 돈을 환전해서 이 국가 15개 국적 통화로 나누어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게 T2화폐.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일상적인 일반인들은 이런 위험 이런 일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수출입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요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우리가 우리 표준은행의 코드에 집어넣은 겁니다. T3 리스트는 뭐냐? T3 리스트는 지난 에피소드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리스트 얘는 요거에 간단합니다. Number of shares, price per share, 주당 가치, 가격 그리고 주식 수. 예, 이거는 갭의 표준은행의 주식입니다. 표준은행의 주식의 주식. 이게 T3 화폐입니다. 그리고 표준은행의 주식이 바로 우리가 표준화폐라고 하는 ABC입니다. Asset-backed cryptocurrency. 이게 좁은 의미에서 ABC라고 하는 것은 얘만 말하는 거예요. 얘가 표준화폐죠. 그렇죠? 다른 말로 표준화폐. 넓게 ABC라고 하면은 T1부터 T5를 다 포함해서 다 이것이 ABC에 들어가고 좁게 ABC라 그러면 T3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표준화폐는 뭐냐? 얘는 뭐냐는 거죠. 얘는 그냥 화폐입니다. 암호화폐죠. 암호화폐이고 그리고 그 가치를 국적화폐에 의해서 보증이 된단 말입니다. 그 가치가 국적화폐에 의해서 어떻게 보증되는지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리고 T4도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T1과 T2, T3, T4, T5는 몽땅 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니까 각각의 개개인들이 몽땅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억 명이 우리 표준은행을 이용한다. 그러면 75억 명 개개인이 T1부터 T5를 다 가지도록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75억 명 각각이 T1부터 T5를 다 가지고 각자의 갭 어카운트를 구성합니다. 구성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다 0000 다 0로 디폴트 상태가 나오겠죠. 0 상태겠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T1 화폐를 T2로 바꾸거나 혹은 T3로 바꾸거나 T4
T4로 바꾸거나 T5로 바꾸거나 아니면 T1 그 자체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100만원 있으면 100만원 중에서 10만원은 T1, 10만원은 T2, 10만원은 T3, 나머지는 이렇게 또 나눠서 가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신의 계정을 같이 다양한 형태의 뭐라고 해야 되나, 화폐라고 해야 되나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증권, 시큐리티로서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증권시장과 은행시장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증권사와 은행사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서로 다른 업종이죠. 근데 이게 분리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그냥 하나로 합치자는 겁니다. 합치는 걸 지금 코딩하는 거예요. 이미 코드는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런 부분, 혹시 경제학이나 금융공학적으로 생소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그럼 T4 화폐는 뭐냐라고 해야 되겠죠? T4는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 시큐리티. 맞네요. 리스크 프리 시큐리티. 정확히 말하면 시큐리티 이걸 풀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풀임. 마찬가지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떻게 썼나요? 이렇게 T4는 T3, T2, T2 리스트 보시면은 이렇게 화폐, 국제 화폐의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 환 위험을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 나누어서 돈을 환전해서 저장해서 쓰는 그 방식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주식의 위험 그것을 분산하는 방식이 바로 요 이런 방식입니다. 보시면 BSE도 있고 DB도 있고 뭐 등등등등 나스닥도 있고 NYSE도 있고 등등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한테 익숙한 게 KRX죠. 이거는 한국 증권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14개예요. 1등부터 14등까지. 이것도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끝에 딱 들어가 있어요. KRX가. 제가 뽑아서 뽑은 게 아니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등부터 14등까지의 증권 거래소들입니다. 증권 거래소의 목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주라고 하는 것을 판매합니다. 인덱스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 있으면은 100만원 가지고 삼성전자에다가 몰빵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여러 주식들에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 세계의 주요한 증권사들의 인덱스주에 분산 투자하거나 이게 제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이 리스크가 가장 작죠. 그죠? 어느 한 기업의 증권 주식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전체에 의해서 서로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게 T4입니다. T4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내가 100만 원 있다. 100만 원 있으면 그 100만 원을 먹기 좋게 보기 좋게 14등분으로 나눠서 14분의 1은 여기 인덱스주, 14분의 1은 여기, 14분의 1은 여기. 각각 뭐 증권수, 뭐 선전도 있죠. 선전도 있고 이게 선전 증권 거래소입니다. SGSE죠. 그죠? 그리고 상하이 증권 거래소도 있고 뭐 독일 나스닥 뭐 프랑스 영국 세계 각국의 주요한 증권 거래소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한국 증권 거래소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에 인덱스에 나눠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T5입니다. 그죠? 그럼 T4입니다. 그럼 T5는 뭐냐니까 이게 리스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주식에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시큐리티 혹은 시큐리티는 뭐라고 보다는 스탁이라고 해요. 주식이죠. 스탁이거나 채권은 데트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퓨처라고 그러고 그리고 옵션도 있죠. 옵션 있고 선물과 옵션 외에를 포함하고 그리고 기타 상품을 통칭해서 딜리버티브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특정한 상품이나 선물 등등에 내가 딱 집어서 투자하는 것이 T5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고 갭이라고 하는 표준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죠. 75명 각각에. 그 각자가 나는 한국 원화로만 예금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T1만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는 해외 여행도 자주 하고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과 물건도 주고 사고 파는 일이 많다. 그러면 일부 T1 중에 일부를 T2에다 저장함으로 해서 환 리스크를 분산, 그걸 이제 뭐라고 해야 딜루트 한다 그러나요? 환 위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앨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아 이보니까 표준은행이 아주 잘 될 것 같아. 나는 표준은행 주식으로 가지고 있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티스를 가질 수도 있고 이게 표준화폐이고 암호화폐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니면은 나는 안전한 게 좋아. 안전한 게 좋으니까 T4 그러니까 요 환 위험이 분산된 외국환으로 내 자산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험이 분산된 이러한 주식 형태로 가지고 있고 싶다. 그러면 T4로 가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내가 봐서 딱 될 만한 기업에 돈을 투자하고 싶다. 그럼 T5에서 특정한 주식을 찍어서 거기다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돈을 묻어둘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은행과 증권 시스템에서는 요걸 돈이 옮겨갈 때마다 항상 뭐가 발생하나요? 트랜잭션 피가 발생하잖아요. 거래소 수수료. 그죠? 근데 우리 표준은행은 어떻게 코닝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말인가요? 거래소 수수료 없이 하루에 100번이든 1000번이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른 데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거래소 수수료가 있어야지 거래소 수수료가 0.01%든 0.001%든지 거래소 수수료가 있어야지 물건을 사고 증권을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 수 있는데 표준은행에서는 왜 어떻게 해서 거래 수수료 없이 그러한 거래가 가능한가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가 그것도 사실 한 가지 의문이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이 부분 T3와 T4에 있어요. 자 이게 뭐냐니까 이 부분까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에피소드로 또 넘어갈게요. 보통 은행에서 예금주로부터 돈을 예탁받게 되면은 그 중에서 지불 준비금이란 게 있어요. 그걸 리저브라고 표현합니다. 리저브. 이거 디파짓. 돈을 받는 것을 디파짓이라고 표현하죠. 디파짓 중에서 고객이 요구할 때 그 돈을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리저브예요. 요 전체 예금에서 리저브를 뺀 나머지 금액이 있죠. 그죠? 나머지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인베스트 하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하냐니까 법에 규정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위험을 하이리스크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곳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는 리스크가 낮고 리턴도 낮습니다. T4 같은 경우는 T5는 리스크도 높고 리턴도 높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디파짓과 리저브의 차액은 여기 T4에다가 투자를 하고 T4에서 투자해서 투자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투자 수익이 나오면은 투자 수익 중에서 그 투자 수익을 인베스트먼트 리턴이라고 표현합니다. 리턴. 그래서 뭘 빼느냐니까 재반 경비를 빼는 겁니다. expense of bankers or 뭐 company 빼고 그죠? 그리고 주주에게 배당도 빼야 되겠죠. dividend 빼고 나머지가 어디 가느냐니까 바로 디파짓에 대한 인트리스트를 디파짓 인트레스트로 지불되는 거죠. 이게 우리 고객들이 은행의 예금에 예금을 했을 경우 이자가 지급되잖아요. 그 지급되는 이자가 바로 X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전체 여기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리턴에서 고객의 디파짓 리턴으로 인트레스트로 리턴되는 비율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어요. 일단 이 원리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은행과 증권사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똑같이 동작한다는 거죠.